오늘은 농촌의 들이나 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 식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넓은 잎에 돼지감자의 잎을 닮은 듯한데요. 이 식물을 진득철이라고 합니다. 국화과 식물이고 한해 살이 풀입니다. 진득철이라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지금 막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8월에서 9월경에 피는 이 꽃에는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열매도 사람 옷이나 동물 털에 달라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고 멀리까지 씨를 퍼뜨려서 번식하게 됩니다. 이 진득철은 잎이 이렇게 넓은 심장형이고요. 줄기는 둥그렇습니다. 둥그런 줄기에는 등골나무라고 아주 유사하게 갈색의 반점이 세로로 들어 있습니다. 잎은 이렇게 마주나고요. 잎 겨드랑이에서 가지를 칩니다. 원줄기 끝과 이 가지 끝에서 노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진득철은 어린 잎줄기를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데쳐서 무침이나 된장국, 묵나물 볶음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재로는 이 지상부 전체를 약재로 쓰는데 한약명을 희렴이라고 합니다. 한해 살이 들풀이지만 이 진득철은 옛날부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약재로 써온 식물입니다. 본초 강목에는 중풍이 오래되어 온갖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재에는 맛은 쓰고 찬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거풍숲, 통경락, 청열, 해독의 약재입니다. 이 진득철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해 살이 식물인데요. 이 줄기가 벌써 이렇게 굵게 자랐습니다. 이 진득철 희렴은 풍습을 제거하기 때문에 중풍으로 인한 반신불수, 하지 무력증이나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 관절을 펴고 접는 게 어려운 증상, 사지마비에 따른 통증 등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 강화작용이 있어서 고혈압에 쓰이고 두통과 어지럼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급성 간염으로 인한 황달, 소변 색깔이 황색인 증상을 치료합니다. 특히 중풍과 관절에 좋은 약재입니다. 중풍으로 인한 반신불수, 고환화사,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말하기가 힘든 증상에 효과가 있고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한 것을 그치게 하고 허리와 무릎의 무기력증, 관절의 굴신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 약재를 꾸준히 복용하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고 눈이 밝아지며 흰머리를 검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어서 종기나 피부가 헐어서 생긴 발진, 습진, 피부가려움증에 달인물을 복용하고 발라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진득철은 몸의 부종을 내려주고 세사를 잘 돋게 하며 폐를 이롭게 해서 기침을 멈추게 하고 설사와 학질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 진득철은 특허를 받은 식물입니다. 진득철 추출물 항균 조성물 특허인데요. 진득철 추출물이 광범위하고 우수한 항균작용을 나타내고 항산화 기능을 가지면서 인체에는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효과가 있어서 의약품과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서 꽃핀 지상부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약재로 씁니다. 하루 기준 말린 약재를 15 내지 20g을 달여서 복용하고 가루 내어 환재로 만들어 복용해도 됩니다. 오늘은 진득찰, 희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